만보 걷기 5일차? 솔직히 말해서 걷는 건 안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네. 출발! 천보, 이천보, 삼천보, 사천보. 사천보. 귀여워서. 오천보, 육천보, 칠천보. 아 유리 진짜 맛있겠다. 행복스. 짜잔. 쌈장이 뭐 참치. 홈플러스 다이어트. 와 진짜 맛있겠다. 사줄까? 아니. 와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사줄까? 다이어트 부대찌개 안 된다. 우리 살짝. 오 순대국. 와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사줄까? 아니. 와. 이것도 약간 윤기. 와 사줄까? 아니. 꼬깔콤 개 맛있겠다. 사줄까? 아니. 오 미니메이드 이거 이거 건강 주스 아이가 이거. 개 맛있어. 맞지? 근데 이거, 이거 설탕 맛이든. 설탕 넣는 거 맞나? 다이어트 식이. 개 맛있겠다. 우와. 정신없이 걸었네. 진짜 많이 걸었네 우리. 유리, 응? 이게 맞는 거겠지? 비싸잖아 이거. 우리 뱃속에 버리는 게 맞는 거겠지? 나도 모르겠다 오빠야. 일단 조금만 먹고 생각할까? 응. 이게 맞는 거겠지? 나도 모르겠어. 근데 오늘 탄수화물 확실히 안 먹긴 했어. 밥 먹었는데 난 기억이 없어. 자기 우리 만보 한 번 더 걸어야 될 것 같은데. 오늘 그, 1만보 도전? 그건 죽어. 뭐야? 너 잘생겼다. 알고 있다. 뭐야 허리 아파? 다음날 오늘의 몸무게는 96.3. 순조롭게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 이거 5월 되기 전에 95kg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BMI, 체지방률, 내장지방 골고루 다 빠지고 있습니다. 내가 군대 있을 때 들었는데 원래 근육은 살 다 빼고 그 다음 만드는 게 이쁘대. 좋아 이대로만 하자.